이 제품은 한글과 동양 철학적인 컬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양의 추상회화 느낌도 나는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의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에어포스 1 한글날입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품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한 모델인데 뭐 나이키에서 공개한 정보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100% 내피셜이니까요. 그 점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어퍼를 보면 훈민정음체가 사용된 걸 알 수가 있는데 한글의 모든 자소는 단순한 추상 요소인 점선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상회화의 창시인 칸딘스키는 추상회화에서 점선 면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시각화를 했는데 이 신발을 보면 한글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뒷부분과 수우시의 스티치 부분에 사용된 오정색을 보면 칸딘스키와 더불어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피에트 몬드리안의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피에트 몬드리안의 노랑, 파랑, 빨강이 있는 구성이라는 작품인데 피에트 몬드리안은 오정색과 똑같은 노랑, 파랑, 빨강의 삼원색과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의 무채색을 사용을 해서 추상적인 회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한글과 이 신발에 사용된 컬러도 연관성이 있는데 한글은 바른 모양을 본뜬 자음과 동양 철학의 이치를 담은 모음으로 만든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로 동양 철학적 음양 오행의 이치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신발에 사용된 컬러 역시 음양 오행설을 풀어낸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기본색인 노랑, 파랑, 빨강, 흰색, 검정색 다섯 가지 오정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음양 오행의 이치를 포함한 한글을 디자인하면서 아무 컬러나 사용하지 않고 역시 음양 오행의 이치를 풀이한 오정색을 사용한 걸 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신발을 리뷰하면서 추상회화를 언급한 거는 한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을 봤을 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그리고 직선, 곡선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문자가 아니고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자라는 얘기인데 단적인 예로 지난 주말 첼시 계정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것도 놀랍지만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매치데이라는 한글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정도 아닌데 한글이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건 한글이 문자가 아니고 단순히 디자인으로 소비되는 그런 모습인데 한 나라의 문화는 반드시 문자와 함께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K-POP을 대표하는 BTS나 뭐 블랙핑크 그리고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가 계속 인기를 얻게 된다면은 우리는 나이키에서 좀 더 많은 한글 디자인의 제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보자면 수우시의 스티치 그리고 턱 부분에는 오정색과 오간색의 종류인 자색과 녹색이 포함돼서 총 7가지 컬러가 사용이 됐고요. 패브릭 부분이 조금 울기는 하는데 패브릭 소재에 자수가 들어간 디자인인 거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비슷한 계열의 컬러가 사용된 어퍼와 분리감을 주기 위해서 코팅이 된 솔을 사용을 했고 우측 솔 뒷부분에 한글로 나이키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로고는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제품은 여성용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사이즈 선택하실 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남성용 제품 270을 신는데 발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성용 사이즈로 275 신으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발볼이 있다. 270을 신는다. 그러면 그냥 여성용 사이즈로 280 사이즈 신으면은 무리 없이 잘 맞을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